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테라 안녕하십니까. 필립 인테리어 회원대점장 박수환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화명동 3대장 아파트라 그러죠. 이제 화명 카이저 33평 C타입입니다. 이 33평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입들과 조금 다르게 복도가 좀 꺾여 있는 타입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유니크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만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꺾여있는 부분에 이제 비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어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뭐 팬트리 공간을 만든다거나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취향으로 활용하면은 이제 좋겠네요. 이번에 보실 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포인트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맞나? 특별히 포인트라는 게 없이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런 질감 같은 거를 이제 일정하게 통일시켜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집인데요. 하지만 이제 무지 패턴이 아니라 이제 회벽 질감의 패턴을 줘서 그래서 심플하지만 단조롭지 않은 세련된 공간으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입구 같은 경우에는 중문을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문을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필름으로 벽체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림에서 나오는 발렌블랑 제품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팬트리 공간을 말씀드렸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히든도어입니다. 히든도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전면에 바라봤을 때 필름 마감으로 해놓으면 이제 아트홀 느낌도 나지만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나만의 공간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꺾이는 복도 면을 보시면은 이제 복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까지 같이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일체감 있는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도어를 히든도어로 한 것도 잘한 것 같고요. 거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카이저 34평형 같은 경우에 천장을 바라보시면은 천장에 기본 등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접등을 넣어서 조금 더 이제 공간에 볼륨감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에 보면은 실링팬을 시공하셨네요. 실링팬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실링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여름 같은 경우에 뭐 에어컨을 굳이 틀지 않아도 이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겨울에 난방을 뗐을 때 팬 방향을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따뜻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치면은 실링팬 특성상 천장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태다 보니 좀 눈에 이제 거슬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날개가 옆으로 펼쳐 있다 보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먼지를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실링팬을 넣고 안 넣고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링팬을 넣었을 때 메인등을 못 넣기 때문에 메인등 대체로 어떤 등을 넣을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집은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이제 제시한 것 같네요. 보시면은 천정에 이제 마그네틱 조명과 우물 간접 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천정의 조도도 맞추고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된 것 같네요.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에 충실한 이제 심플한 주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가전제품과 이제 싱크대 색상이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이제 주방이 이제 심플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플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장의 조명을 라인 조명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보시면은 다이닝 공간에도 이제 복도와 마찬가지로 발렌블랑 필름을 이용해서 알판 시공한 부분이 또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저 부분에 이제 분전함과 통신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전함과 통신함도 벽체와 동일하게 히든으로 해놓아서 더욱더 분도덕이 없이 심플한 공간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명 카이저 현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벽 질감을 이용했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이게 단조롭지 않은 그런 공간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상담 오셨던 분들이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심플 컨셉의 집인데요. 너무 심플하게 무지 소재의 질감을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회벽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패브릭 느낌의 질감을
이용하셔서 연출하시면은 이렇게 심플한 컨셉을 해놨을 때 가구라든지 뭐 소품들을 활용해서 뭐 다양한 공간으로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심플한 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바닥을 이제 우드 패턴으로 한다 하면은 이제 내추럴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블랙 컨셉으로 한다 하면은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플한 베이스에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를 가미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해운대점장 박상현이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해운대점에서 함영동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뭐 함영동에서도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